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오늘도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죠. 주택 시장과 관련한 지표에 이번 주는 일단 주초 좀 집중을 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주말 모기지 은행협회 MBA 발표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3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하다 보니 모기지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기지 신청 건수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나 급감하며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시중금리와 그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모기지 금리가 실제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지표들에게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발표되는 NAHB 주택시장 지수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역시 녹아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이 건축업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 지수는 지난달 전달 대비 6포인트 급락했던 바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못한 모습이었고요. 8개월 만에 급락이었어요.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번 달에도 유사한 흐름이 일단 모기지 금리 오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요. 이번 달 예상되고 있는 지수 수준은 기준치 50을 바로 밑도는 49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달 발표됐던 수치는 딱 기준선에 걸려있는 50이었어요. 기준선 하회하고 그 같은 분위기 유지할지 향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높아지고 있는 주택시장 지표 둔화 분위기 관련해서 주말 레드핀에서 나온 자료도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8월 미결주택 판매 중 약 6만여 건의 계약이 취소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계약의 15.7% 수준에 해당하는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계약 취소 비율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넉 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 이 계약 취소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시장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직접적인 주택시장의 영향으로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7주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모기지 금리를 반영해서 향후 조금 더 주택시장 심리 지표들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월요일이니까요. 주간 일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초에는 앞서 이야기드렸던 주택시장 지수 발표, 오늘 발표되는 것 정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주택 관련 지표는 내일도 이어져서 8월 건축허가와 주택 착공 건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는 그보다는 기업 관련 이슈들에 조금 더 시장에 신경을 쓸 걸로 보여요. 월요일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요. 화요일입니다. 인텔의 이노베이션 2023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IONQ의 애널리스트 데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외에 호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외에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게 잡혀 있는데요. 일단 수요일이 가장 절정이에요. 중국에서는 LPR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연준의 FOMC도 이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금리는 동결될 걸로 시장 전망하고 있죠. 그보다는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준이 향후 인플레 그리고 성장과 관련한 전망, 또 금리 경로와 관련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이외에도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목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최근에 약간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줄까 말까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통화정책 회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또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반응 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했습니다.